자, 다시 주목이라고 키워드가 나와 있고요. 뒤에 보입니다. 뒤에 5G라고 또 써 있는데 5G 관련주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고 이번 주에 좀 부각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정말 이제 통신 장비 업체들이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걸로만 봤을 때는 좀 약간 헷갈리실 수가 있겠지만 이 통신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가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 코로나 전에 어떤 5G에 대한 우리나라보다도 이 글로벌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죠. 하지만 이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그동안에 좀 집행이 예상이 됐었던 이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대한 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딜레이됐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이 주가 부분은 먼저 좀 반응을 했었고 당연히 반응했던 부분은 이 기간 동안에 이 투자됐던 또 실적에 대한 부분이 미리 반영됐던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런 부분 좀 딜레이됐던 상황에서 이번 주에 좀 이슈가 좀 나왔었죠. 이 미국 쪽에서도 인프라 투자법에 의한 이 5G 기지국에 대한 투자 부분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랜만에 지금 통신기기 업체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뭐 그만큼 이제 통신기기 업체들의 어떤 주가에 대한 반등 부분은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좀 아시다시피 이제 통신 그리고 뭐 통신기기 업체들의 어떤 모멘텀 같은 경우는 다른 뭐 2차 전지 그리고 다른 테마 업종에 비해서는 단기적인 어떤 상황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황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만큼 그 단기적인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이제 그동안에 우려됐던 부분이 수그러들면서 이제 낙폭에 대한 부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매수 관점을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미국 쪽에서의 5G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너무 중장기적 모멘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이 5G에서 이제 6G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자율주행, 뭐 AI 이쪽에서의 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려고 하려면은 이 통신 쪽에서의 주파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같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상황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통신 관련된 어떤 산업에 대한 이 진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이 통신 그리고 통신 기계 업체들의 주가에 있어서 좀 약간 모멘텀이자 약간 악재였던 게 바로 이제 주파수 경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제4 이동 통신 사업자 탄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파수 경매에 대한 부분이 활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통신기기 업체들한테도 당연히 어떤 기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마지막 모멘텀이 바로 이건데요. 바로 이제 네옴시티 관련입니다. 최근에 그 우리나라 이 정부도 그렇고 각계 민간 기업들의 인사들이 네옴시티에 관련하면서 방문을 하고 이거에 대한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했던 게 바로 일반적인 건설이나 어떤 상사에 대한 이 투자가 아니라 IT가 우리나라가 강국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주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통신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이 네옴시티의 어떤 인프라의 근간이기 때문에 이 통신기계 업체들에 대한 수혜 부분은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통신장비주들 미국 이슈뿐 아니라 네옴시티 관련 기대감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굉장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또 어떤 종목 보고 계실까요?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인데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솔리드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솔리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 유무선 그 중계기나 통신 장비에서 근간에 되는 종합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이 7월 말부터 반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금 실적이나 여러 가지 수준이나 매출 성과를 본다고 하면은 이 솔리드의 주가가 뒤늦게 좀 상승세를 보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솔리드가 어떤 네트워크 장비 업종 안에서도 가장 큰 어떤 캐파를 좀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장 큰 캐파라는 부분은 어떤 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의 민간 통신 업체들을 상대로 어떤 수주라기보다도 미국
의 어떤 관공서,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기관들을 상대로 수주가 나오는 부분이 예전부터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그 수주에 대한 확보는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내년까지 이 성장 매력은 역시 말씀드렸던 이 관공서를 중심으로 한 매출 부분이 기반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면서 이 솔리드를 우선 첫 번째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종목이 바로 이제 OE 솔루션입니다. 오늘도 지금 10%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OE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이 어떤 광 솔루션이나 이런 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통신 기업 쪽에서는 그 전부터 고객성 확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탄탄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레이저 이 다이오드죠 이 칩의 내재화를 통한 이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좋은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시장이 이 테마 쪽에서의 테마라기보다도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대기업도 많이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OE 솔루션 같은 경우가 이 자율주행 차용 라이다에 대한 칩에 대한 개발에 대한 부분을 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통신기기뿐만 아니라 이 자율주행과도 엮이면서 주가에 대한 덕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제 그 OE 솔루션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통신 장비주들 이제 좀 반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시면서 솔리드와 OE 솔루션 또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모멘텀들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상현 이사님께서는 이 통신 장비주와 관련해서 또 주목하고 계신 종목이 있을까요? 네, 유비쿼스를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5G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돌리려면 이제 거래량이 바닥에서 많이 터져줘야 되는데 유비쿼스도 거래량이 어제 오늘 많이 터지고 있는데 어제 오늘뿐만이 아니고 이미 8월부터 대량 거래가 수반되면서 뭐 이평선도 수렴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FTTH, Fiber to the Home 이렇게 집안에 연결하는 그 광 케이블이 매출 비중이 61.8%로 가장 높고 그다음에 스위치 등 매출 비중이 30.4%인데 이 FTTH가 단가가 높습니다. 단가가 높다 보니까 이쪽의 매출 비중이 커지면 좋을 텐데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매출 비중이 35.7%, 2년 지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0.2%,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다 보니까 이제 무려 전체 매출의 이 FTTH 비중이 뭐 61.8% 굉장히 크게 늘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5G 관련된 종목군들의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었는데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뭐 100억, 200억, 300억까지도 최근 요 한 3년 사이에 실적은 좋았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이렇게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시가총액이 2천억도 안 되고 주가가 바닥에 있다는 거 좀 아이러니컬할 수도 있는데 이 이유가 수출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만 비중 높고 실적 잘 나면은 성장성을 많이 플러스 알파로 주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수출 비중을 살펴보면은 2020년에 7.1%, 작년에 6.8%, 조금 올해 상반기가 늘었다곤 해도 네, 11.3% 수출 비중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아쉽긴 한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네,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그런 전략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삼성전자와의 협력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좀 기술적 부분 말씀드리면은 단기적으로 오늘 좀 장중 고가가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가격권입니다. 그래서 16,000원 전후는 좀 부담이 되는데 해외발 좋은 소식이 좀 나와준다면은 저점을 높이는 상승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좀 뽑아봤습니다.